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아, 오랜만에 라잠깐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불볼 화살통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끔찍한 화살통에 대속자하고 전쟁군주하고 합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제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지만, 커런시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칩의 에센스로 진행을 합니다. 4개에 1딥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옵션을 만들 것이냐, 그게 중요한데, 접두어에 화염계인, 냉기계인, 생명력 최대치, 이렇게 가져가고요. 점미어에는 칩의 에센스 옵션이겠죠? 거기에 원소피해 플러스 치확 아니면 힘 민첩. 이거는 장막 옵션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래프팅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옵션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요.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치배를 발라서 장막을 일단 띄워줍니다. 장카로 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접두어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팅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칩 에센스가 4개 1딥이라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칩에를 발라줘서요. 지금 점미어를 전부 다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소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게도 칩에만 잘 남겼죠. 이 상태에서 다중 제작을 붙여주고 점미어 변경 불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점미어에 잡 옵션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를 넣어준 거예요. 왜냐면 두 줄이 비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옵션 한 줄을 더 넣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지만, 그럼 나중에 또 소멸로 지우다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칩에 한 줄만 점미어에 남기고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미어 변경 불가 다중 제작 붙여주신 다음에 장막의 카오스 오브를 쓰다가 점미어에 잡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짧게 뜨면 점미어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도 점미어에 잘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다중 제작이 없었다면 나머지 한 줄에 잡 옵션이 껴버리면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장막 옵션 원소 피해나 힘민첩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힘민첩이 운이 좋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원소 피해가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점미어 변경 불가한 다음에 영향력 재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접도를 먼저 띄우는 거죠. 화염계인이나 냉기계인이요. 그 다음에 공격 속성 부여 불가하고 나머지 액잘슬램으로 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다 해보면 좋겠지만 지금 씨앗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죠. 이 상태에서 점미어 변경 불가하고 영향력 재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효과 범위 3티어가 나왔네요. 지금 흰 씨앗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액잘슬램을 박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4, 5딥 정도예요, 흰 생기가. 그리고 씨앗 자체도 굉장히 비싸죠, 원시 생기 결정.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액자를 많이 꺼내 주시고요. 소멸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정제를 좀 많이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뭐 심심하니까 액자를 한번 발라보고요. 점미어 변경 불가 해줍니다. 지울 수 있겠죠? 자, 지워준 다음에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하고 왜 액잘슬램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 이게 화살통이거든요. 접두어의 영향력 옵션을 보면 격분 충전 획득, 냉기 피해 획득 있죠? 공격 속성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본 접두어에 보면 생명력, 활 스킬로 주는 피해, 이두 가지 빼고는 전부 다 공격 옵션이기 때문에 공격 속성 부여 불가를 박은 다음에 진행을 하면 생명력 최대치, 활 스킬로 주는 피해 아닌 이상에야 영향력 옵션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활 스킬로 주는 피해가 좀 잘 나와요. 생명력 최대치하고. 그래서 이것만 좀 피해가지고 좀 나오길 바라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속성 부여불 가봐가지고요. 근데 이게 쉽게 뜨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액셜 슬램. 자, 생명이 나왔죠. 근데 지금 쓰레기같이 나왔죠. 전미어 변경 불가. 그리고 이때 그 원 단축키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이렇게 작대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 속성 이렇게 치면 딱 두 가지만 나오게 되겠죠. 이걸 복사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미어 변경 불가하고 정제를 해야겠죠. 이 상태에서 공격 속성 부여 불가하고 진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지워주고요. 공격 속성 부여 불가 받고 생명 나왔지만 화염 피해 나왔지만 2티어입니다. 그래서 1티어가 나올 때까지 이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냉기 재련, 화염 재련, 뭐 생명 재련 이런 식으로 해서 1티어를 본 다음에 해도 되지만 이제 접도가 꽉 찰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 냉기 피해 획득 나왔는데 티어가 아쉽죠. 그래서 1티어 볼 때까지 한번 조져보도록 할게요. 1티어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 1티어가 나왔지만 생명이 났죠. 그러면은 이때 소멸을 시도해 봅니다. 아쉽게도 날라갔고요. 그러면은 한번 바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왜냐면 전미어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제 그냥 바로 때려줄게요. 60. 으흠. 좀 고된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87 나오면 진짜 잘 나왔는데 2티어기 때문에 그냥 지우겠습니다. 공격 속성. 아니 근데 생명력 5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74 나쁘지 않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생명력 최대치가 1티어라면 이제 거기서 야수의 심장으로 액자 슬램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화염 피해 획득하고 냉기 피해 획득이 먼저 나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꼭 생명력 최대치가 안 뜨더라도 좀 눈물을 머금고 그냥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전미어 변경 불가하고 소멸을 시도해 봐야겠죠. 자, 그럼 정제. 아니죠, 그대로. 아, 아니죠, 큰일 나죠. 자, 정제 알려주고요. 다시 공격 속성 부여 불가. 생명력 7은 좀 너무하네. 아, 1티어? 아, 좀 아쉽죠? 소멸? 아니! 오케이. 공격 속성 부여 불가, 다시 한 번 더. 아, 8 스킬 피해. 아, 아깝게 됐습니다. 어? 아, 그리고 소멸. 오케이. 82?
야, 이러면은 사실 야수의 심장으로 한번 건드려 볼 만하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기피에 나와라. 얍! 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원소피에 치명타 확률 붙여주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도 운이 좋게 잘 떴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 옵션을 좀 높이기 위해서 디바인 오브를 조금 써봐도 괜찮거든요. 아, 그만 쳐먹어. 됐네요. 애통 같은 거. 아, 정말. 그래도 롤이 되게 잘 나왔네요. 민첩도 35에 10에도 1 빠지고 나머지는 다 맥롤로 이쁘게 떴습니다. 거기에 크래프팅도 뭐 딱히 2% 모자란 거 뭐 다시 제작돼서 옮길 필요 없이 이대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운이 좋게 이렇게 붙긴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화형 게임, 냉기 게임 본 다음에 액자 슬램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라잔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